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질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장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서의 결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11장에 우리 적그리스도에 나타난 걸 봤죠. 그때 이것은 바로 연속이죠. 11장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대환란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11장 36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행했죠. 자기 뜻대로. 그런데 이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그랬습니다. 미카엘에 대해서 우리 10장에서 봤죠.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도와줬다.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국군이 결국 그를 막았지만은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도와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장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실제 지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통치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사단의 정사들이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미카엘이란 통치자가 통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고 영적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요 바로 이게 똑같이 연결이 되죠.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12장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6장부터 19장까지 있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12장에 가보면은 7절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리라.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죠.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니라. 다니엘서 나오죠. 1260일 3년 반이죠. 후 3년 반.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결국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바로 성령이죠.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을 가보게 되면 말이죠. 예레미야 30장 가보세요. 또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퍼즐처럼 흩어놔가지고 여기저기 맞춰보지 않으면 못 깨닫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깨닫지만 설교 한편 듣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예수, 자기에게 축복하는 예수, 자기 배를 불려주는 예수, 자기 사업을 결국 잘되게 하는 예수, 잘못된 예수를 믿죠. 자, 예레미야 30장 6절부터 6절하고 7절 보세요.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없지요.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꼭 해산하는 여인이 막 진통이 올 때 막 배를 잡고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얼굴이 창백하게 된다. 이게 어쩐 일이냐. 7절 나오죠.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대환란 7년에 후 3년 만에 그들이 받을 그 고난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추려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계획을 세운 거고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결국은 이 12장의 대환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한 권 줬는데 말이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 나중에 가슴을 칠 일이죠. 결국 이 대환란 기간은 고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당하는 고난을 진통하는 여인처럼 비유했죠. 진통하는 여인처럼. 그리고 이때 고난이 얼마나 심하든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게 될 일이라고 소설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때 뭐 600만 죽은 건 저리 가라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고난은. 근데 여기를 통과한다는 사람은 참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단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해요 원래. 알면 용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대환란 얘기할 때 24장은 전부 대환란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다. 이걸 오늘날 갖다 붙여가지고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적으로 어린 애들이 있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이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눠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뭐 새삼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된다는 것.
확실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뭐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이 환상이죠. 또 죽어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압하시는 대환란을 끝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 이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 이거 있으니까 빨리 예수 믿으라 이거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고. 이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푸는 사람은요, 뉴 월드 오더를 부리지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주님의 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왕국이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종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무리 좋은 신학교에 나왔어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단은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은 깨닫기 위해서, 저도 신학교 갔을 때 뭐 보통 신학교 갔을 때는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했는데 내 목숨을 못 내놓겠더라고. 칼이 올 때 내가 못하겠더라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때 내가 이 킹잼성의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 몇 년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이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왕국이 임합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그걸 킹덤이라고 하는데 나라이로 해놓으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다이 킹덤 감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 그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뉴 월드 오더,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뉴 에이지,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랬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소경이 돼가지고 다 성도들을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러는데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궁핍해도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 아 주님이 나 사정을 다 아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 이게 기도지. 나 좀 돈 좀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받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정의원 하는 기도는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엉뚱한 기도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엉뚱한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울며 불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하는 기도가 말씀 없이 몇 시간 하는 기도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친 기도 속에 다 들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제 미카엘이 쫓아내잖아요 마귀를. 뜻이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죄를 가져와서 이 땅을 통째로 먹어버렸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자기 수중에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그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대환란 때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3층 천에서 2층 천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대환란 때는 2층 천에서 저 우주공간에 있는 그 마귀의 권세들이 이 지구로 옵니다. 엄청나요 그때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무조건 쳐내는 거예요. 천연왕국 끝에 다시 잠깐 꺼냈다가 잠깐 동안 시험하게 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미리 환난 끝에 이미 다 들어가지만 마귀는 조금 더 써먹을 게 있기 때문에 천연왕국까지 천년 동안 땅속에 무조건 속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해서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뭐 사람이 천년 동안 사는데 말이에요. 100살에 죽은 게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아프기라 하겠어요. 애도 쑥쑥 잘 낳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만할 대로 교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곡과 마곡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이 통치한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유대인들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도성, 이걸 공격하려고 막 모여오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들어가고 마귀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은 죄와 사망이죠. 그걸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야만 죄를 멸하잖아요. 모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멸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사망을 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또 나를 의롭게 하려고 살았어요. 그 성령을 주셨어요.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이 남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건 어디 있느냐? 또 흩어놨어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6절 17절 보세요. 3장 16절 17절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남은 자들이에요. 신실한 남은 자들 거기 나오죠. 제목이 나오죠.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죠. 독특한 보물. 그 땅에 숨겨진 보화 같다. 지금 땅에 숨겨져 있죠. 몰라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90% 이상이 몰라요. 다 신학교에서 대체 신학을 배워서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고 망했다. 저것들은 예수 죽인 나쁜 놈들이 다 망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우리한테 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체 신학을 배우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신학교 그렇게 합니다. 정말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전부 그렇게 가르쳐요. 뭐 장로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바로 그거예요.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죠. 환영을 받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생명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사망길이라고 그랬어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을 말할 때 죽은 사람을 가지고 땅에서 잠잔다. 잠자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까지 있죠.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고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은 휴거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남은 자들이 받는 영원한, 유대인들 중에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죠. 결국 천년왕국 이전에 받는 부활은, 시작성도들과 구역성도들이 받는 부활은,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요, 천년왕국 그때 백보자 심판, 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딱 거기 쓰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 위에 딱 있는 거고요. 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있고요. 다 있죠. 왜냐하면 양심시대 죽은 사람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양심시대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 못해요. 왜? 성경에 있는 만큼만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교리만 확실하면 돼요.
뭐 옛날에 뭐 율법을 받기 전에 뭐 노아 때뭐 이런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나타난 대로 자기 스스로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 잘못되는 거죠. 그 3절 보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 때도요, 전도해 가지고, 그때는 은혜 복음이 아니죠. 그때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죠.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 그 회개하라. 옛날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때도 똑같은 천국 복음, 더 이상 은혜 복음이 없어요.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다. 철학자들이 자기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는 잠언 11장 30절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나와요.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두를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우리 구원이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혼두를 이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위닝 소울 그러죠. 영어로 위닝 소울인데 우린 전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울을, 마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소울, 그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이겨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만 이기는 거죠. 한 사람 전도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 쉬워요? 아이고, 죽기보다 어렵죠. 네? 이 사람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 그랬죠? 지혜의 영이라 그랬죠.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설명해도 안 돼. 아무리 사형제 가져도 안 돼요. 사형제 가져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설명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럴듯하다. 그럼 불교 사람들 그렇게 전도해요. 사형이 가지고 저기 저 어디야 저 이스라엘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유대인들한테 통화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다니엘서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너 다니엘서 믿지 않느냐? 왕국이 임하지 않느냐? 그거 다니엘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 가져가려면 마태복음 가져야 돼. 마태복음. 그래서 전도자들이 다니엘서를 히브리말로 번역해 놨고,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히브리말로 해놔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한 사람들인 거죠. 바로 코앞에 있는 어떤 유익보다도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하여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투자할 때 바로 코앞에는 안 봐요. 멀리 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냥 몇십 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당장 뭘 먹으려고 그래도 확 망해버리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차지할 것인가, 어떤 리턴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고, 그때 가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영원히 살거 아니겠습니까? 참 갔을 때뭐 백인들도 고맙다 그러고 흑인들도 고맙다 그러고 유대인도 고맙다 그러고 뭐 히스패닉 사람도 고맙대 그러고 한국 사람도 고맙다 그러고 일본 사람도 고맙다 그러고 중국 사람도 고맙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 제가 중국 심야에 가서 공항에서 전도를 하니까요, 어유 대학생들이 막 그냥 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일 보다가 저 얘기했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야, 놀랬습니다 제가. 네? 놀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최초로 누구에게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그날을, 그 기쁜 날을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아들이 말이죠, 복음 전에서 구령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그때 그렇게 기뻤다고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그러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기쁠 것 같아요. D.L. 무디가 한 사람 전도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다 땡겨치고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땡겨치고 전도자 됐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주님 영접할 때 막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어요. 네. 이 기쁨은 아무도 못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 Sword of the Lord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주의 칼이다. 거기 그 존 라이스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제가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코비나 있을 때 210번 후루에를 계속 달렸어요. 그 아케디에 살면서 210번을 달렸는데, 이게 빌보드가 많이 있잖아요, 빌보드가.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은 물건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저 비싼 빌보드 해가지고 한 달에 5,000불씩 내는데, 5,000불이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아, 근데 복음 전하는 빌보드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데, 아, 빌보드 하나 없어, 예수 믿으라는 빌보드. 그때 멕시코 가니까 있더라고요, 엔사나데 가보니까. 그러고서 아유 이상하네. 그러고서 이제 며칠 후가 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빌보드에 썼는데 Sword of the Lord coming soon, 주의 칼이 곧 오신다,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달려가니까 그놈으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더라고. 그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설교한 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혼들을 이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은 말씀에 사랑하라는 계명밖에 없어요. 율법은 예,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주님이 다 감당했고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십계명이 상관이 있어요. 그걸 초월하죠. 이미 초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뭐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했는데 요걸 안 전하면 되겠어요? 혼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이죠. 마음만 먹으면 안전하고 못 베개요. 건난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제일 관심 뭔가 하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요거. 전 사업할 때도,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할 때 누구 만나면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 받았나 하면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나 만나게, 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차 타고 가다가 옆에 누가 쓰면은 문 열라고서 Believe in Jesus Christ, go to heaven, if not you go to hell, 이러면 땡큐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복음을 심었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너 전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 주님이 처절하게 피 흘려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죽으셨어요. 날강도 같은 사람을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우리가 없인 여기고 우리가 정말 그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셋째로 불순종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사람을 낳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결국 되는 거죠. 결국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예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영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여기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그 순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순종의 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죠.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미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열두 사도들에게는 모든 민족에 가라 이런 위임을 했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독직 행위죠. 부정직한 독직 행위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복음을 위임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복음만큼 위대한 소식은 절대로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나 때문에 사흘 만에 죽은 자도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소식이고 복음이죠. 우리는 이거 들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죠. 기억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성만찬할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살을 표시하는 무게병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종교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이 모이는 목적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전에 성만찬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들은 전도했거든 매일. 매일 전도했거든 매일. 매일 전도하니까 잊지 말라고. 매일 전도하는 건 매일 모여서 매일 했단 말이야.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잖아요. 매일.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느슨하게 됐습니까? 참 이게 부활이라는 게 우리 장례식 가서 시체가 누워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할 때 이렇게 그 참 콘크리트 속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간 거 볼 때 거기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그 장례식에 꼭 가야 돼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례식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꼭 그 말씀을 전해요. 죽어야 될 메시지 꼭 전해요. 그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전하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몸속에 가졌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성령을 주셨습니까? 여섯 번째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영적 살인행위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깨끗하다. 피로 깨끗하다. 에스겔서 3장 18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 약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 피에 그의 피를 요구하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아요. 전도하면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요. Crown of Joy. 이게 구령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스겔서를 그대로 인용한 건 마찬가지예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 교만한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는 유언이죠. 왜?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도 디모데 보고 나를 따르는 자들. 바울은 뭐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별들 참 이렇게 별들처럼 믿는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은 어리석음의 죄다. 처음에 그 혼을 이겨낸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혼을 이겨오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이 현명하냐 어리석으냐 이것은 그가 혼을 이겨오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많아지면 난 그거 하고 싶어요. 빌보드 좀 만들고 싶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붙여놔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이야. 십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면 할게요. 우리한테 주시면 할게요. 남들이 안 하니까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사야 53장이라고 딱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 여기에다가. 근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없었더라고요. 아 누군가 그런데. 예? 오직 답답하면 축구 선수가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써가지고 경기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선교사 아들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 방방곡곡의 인터넷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